55페이지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널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와 똑같은 tab underbar a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역시 문제와 같이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주겠습니다. 셀렉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셀렉트가 나왔죠. 30, 널, 20 이렇게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컬럼 1 플러스 컬럼 3 from 이렇게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막상 시험지를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컬럼 1 플러스 컬럼 3는 그냥 이렇게 1과 3를 더한다는 거지 모든 로우를 더하는 건 아니에요. 로우를 더하는 거는 썸으로 이렇게 로우를 더하는 거고, 이렇게 컬럼끼리 더하는 거는 로우 단위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세 줄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추측컨대 지금 컬럼 1과 컬럼 3를 더하는 거에 널이 낑겨 있는 것들은 널에 대한 연산은 무조건 널이기 때문에 지금 50이 나오고 널이 나오고 널이 나온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셀렉트를 해볼까요? 네, 역시 50, 널, 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컬럼끼리 더하는 거 말고, 같은 컬럼 내에서 이렇게 더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달라져요.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더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30, 널, 50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널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널을 제외하고서 더해주게 됩니다. 얘는 지금 30이고 50이기 때문에 80이 나오게 되겠죠. 80이 나왔죠? 이게 평소에는 안 헷갈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한 번씩 직접 쿼리를 날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대신 실습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가 있어서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65페이지 50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널에 관련된 연산에 관한 문제예요. 테이블 명이 똑같아서 일단 드롭을 하고서 생성을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문제와 같이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주고요. 셀렉트를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와 똑같은 데이터들이 보이죠? 지금 문제로 나온 것은 이 테이블의 컬럼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예요. 평균을 구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 추측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로로 연산을 할 때는 널이 포함되어 있을 때그 널을 제외시키고서 연산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감안하고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tab underbar a 테이블에서 컬럼 3의 값들의 평균을 구하면은 지금 20, 0, 널이기 때문에 널을 제외하고 20과 0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elect avg 컬럼 3인데 조건이 있어요. 컬럼 1의 값이 0보다 큰 로우만 골라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컬럼 1을 볼까요? 지금 30, 널, 0이 있는데 0보다 큰 거는 30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널은 0보다 큰게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널은 뭐 0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는데, 사실 컬럼 1에 널이 들어가게 되면은 널과 관련된 연산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없는 것처럼 되어요. 그래서 아무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컬럼 1의 데이터 중에서 0보다 큰 값은 30밖에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20 하나 남죠? 그럼 20의 평균은 2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두 번째 쿼리의
결과값은 20이 나올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역시 조건이 있는데 컬럼 1이 낱널인 로우만 골라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낱널인 컬럼은 30과 0이죠. 그러면은 컬럼 3를 봤을 때 20과 널인데 아까 널은 연산에서 빠진다고 했으니까 20 하나 남아요. 그러면 20의 평균은 역시 20이겠죠. 10, 20, 20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역시 10, 20, 20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로로 연산을 할 때는 널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널이다. 하지만 세로로 연산을 할 때는 널은 제외하고 연산을 한다. 아시겠죠? 그럼 안녕!